올 봄 서해 바다에 대흉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철 대표 어종인 꽃게는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고 주꾸미도 잡히지 않아 금꽃게, 금주꾸미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경매를 앞두고 태안 안흥항에 들어온 꽃게잡이 어선입니다. 예년 같으면 꽃게로 어창을 가득 채워야 하지만 꽃게는 달랑 세 박스에 그치고 뜰 채로 넙치만 건져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입항하기로 했던 이 30톤짜리 어선은 작업을 하루 더 했지만 잡아올린 꽃게는 150kg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 11시 경매에 나온 꽃게는 고작 200kg. 예년 이맘때 오전 11시 경매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또 꽃게가 적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나가면 작년 같은 때는 한 300kg에서 400kg 잡았는데 지금 100kg에서 150kg 정도 잡아오는 양이 그렇게 되지 못 잡아요. 물량이 크게 줄면서 산지 꽃게 값은 껑충 뛰었습니다. 경매가는 3만 2,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 8천원이 올랐고 소매가는 4만 5천원 선으로 만원가량 오른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꾸미는 더 심각합니다.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 탓에 어선이 출하를 포기하고 경매조차 어려울 정도로 어획량이 줄면서 주꾸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산지 소매가는 킬로그램에 4만 원을 웃돌아 한 달여 만에 두 배나 올랐습니다. 주꾸미 양이 너무 없으니까 먹는 사람들도 솔직히 돈이 4만 원대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덜 먹게 되고 장사도 덜 되고. 최근 수년 동안 어획량은 시가 마를 정도로 줄고 있지만 정작 정부도 어민도 조업기간 조정이나 남해금지 같은 자정 노력은 미흡한 형편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